됐죠? 아, 그거까지 들어가야 돼요? 쓰리팁. 그치, 똑똑하네. 똑똑하네. 똑똑해. 쓰리팁. 쉽지? 네. 조교가 좋네, 조교가 좋아. 자, 뒤돌려치기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됐죠? 예? 됐죠? 아, 그거까지 들어가야 돼요? 끝나고 바로 됐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자,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가 원원이 제로야, 숫자가. 네. 0이야, 0. 0 이렇게. 네. 출발 라인 20, 네. 25, 30, 35, 40. 40. 이렇게 딱 해놓고 얘가 한 칸, 한 칸씩 칸이 떨어져 제로. 있어서 제로. 제로. 응. 두께는 8분의 4 두께 기준, 그냥. 8분의 4 두께. 응. 8분의 4도 되고, 8분의 두께. 5도 되고, 8분의 3도 돼. 자, 그럼 20이잖아, 지금? 네, 지금 20, 20이에요. 20이라고 딱 걸어놓자고. 이 코너가 20이니까. 네. 자, 한번 쳐봐요. 그냥 쳐. 쳐봐. 20, 20으로 가는지를 봐야 되잖아. 투팁인데, 뭐, 10시 반일 수도 있고, 11시, 10시 반 투팁일 수도 있고 10시 투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회전수가. 자, 이렇게 했어. 어디로 가? 약간 20 좀 넘었어요. 약간 넘죠, 약간 지금. 네. 자, 그러면은 그냥 예은 조교는 여기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아, 20 좀 넘는 거지. 나는 이걸 항상 쳐봤더니 여기 네. 20이 아니라 난 조금 더 길게 가네. 네. 조금만 더 빠르게 쳐봐, 지금보다. 약간만 빠르게. 밀리지 않을 속도. 난 항상 그걸 좀 강조를 해요. 이렇게 친다고 생각해봐. 자, 지금 거의 20라인에 지금 걸린 거예요. 네, 20라인. 왜? 뒤돌려치기 칠 때 이렇게 칠 거거든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자, 근데 여기서 25를 가고 싶어. 쓰리팁. 그치, 똑똑하네. 똑똑하네. 똑똑해. 쓰리팁. 쓰리팁이야. 나는 회전수만 갖고 늘리는 거야, 자꾸. 바꾸질 않는다는 거지. 두께를 바꾸지 않고. 응. 이렇게 하면 25 맞으면 맞을 거 아니야, 지금? 여기 25 맞으니까. 네. 자, 당점만 좀 더 내려서 그리고 나서 똑같이 두께나 스피드나 이런 걸 똑같이 그럼 25로 정확하게 달라고. 쉽지? 네. 자, 근데 만약에 30에 있네? 내가 회전수로 늘릴 수 있는 거는 5포인트가 난 한계라고 생각을 하거든. 네. 30에 있네? 두께만 조금. 그럼 반보다 좀만 더 얇게 맞춘다고 반보다 조금 얇게 조금만 더 얇게 맞춘다고 생각하고 3팁 키스라인만 뺀다 생각하고 자 그럼 30 쉽지? 네 조교가 좋네 조교가 좋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짧게 만들어야 돼 네 그러면 회전을 완팁으로 완팁, 줄이는 거지 완팁 줄게요 자 그 대신 속도는 똑같이 약간 짧게 간다. 약간 이만큼 짧게 간다. 네. 그럼 완팁도 생각보다 예은 조교는 좀 더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네. 네. 본인 스타일이야, 이거는. 네. 이 정도 차이는 갖고 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다음에 아까 여기 20, 25라 하셨잖아요. 25에서 이렇게 치면 똑같이 25로. 25로 가는 거지. 원원에 있을 때는. 그럼 쳐봐, 이제. 30을 한번 쳐볼까? 이런 라인 하나 알고 있으면 편하다는 거지. 그냥. 네. 진짜 너무 편해요. 완벽하죠. 이걸 굳이 저희 같은 경우는 파이브앤드아프 시스템 많이 쓰니까 네. 근데 이건 그냥 반두께만 신경 쓰면 되니까 이제 내가 하나를 더 여기서 조금 더 그냥 팁을 하나 주자면 꽤 여유가 많은 형태라고 했잖아요. 반두께도 되고 반보다 조금 얇아도 되고 반보다 조금 두꺼워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자, 포지션 플레이를 하려고 생각을 한번 해봐. 어떤 포지션이냐면 이 공을 그냥 돌려놓기만 한다고 생각을 한 그 두께를 치려고 자꾸 노력을 해보라는 거야. 나는 어차피 회전수가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가 생각할 때 반 두께 치면 거의 지금 내가 돌릴 수 있는 형태거든. 그럼 저기서 네. 내 공이 나중에 나오면서 라인은 맞고 두꺼지면 두께를 최대한 반 두께 정도를 친다고 생각을 한번 하고 쳐봐. 자, 이렇게 해서 이 공을 자꾸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야. 돌려놔서 내가 올라갔으면, 좀 더 올라갔으면 포지션 플레이를 하기가 더 좋은 형태의 볼이야. 그러니까 이 볼을 놓고 연습을 많이 해보면 좋은 볼이 많아지네. 생각보다 시원하게 쳐야 포지션이 되는 거 같아. 그쵸, 그쵸. 근데 이런 거 실수 많이 하는데 좋은 것 같아.
자, 1교시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은 프로님 오늘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네, 오늘 상대 프로님이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공부하신 거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쏙쏙 빼먹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생각보다 쉽게 칠 수 있는 방법들, 기준점 같은 것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저도 이제 플레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교시는 그 시즌1 때 했던 내용의 보충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 좀 이걸 좀 더 많이 보시고 연습을 많이 하셔서 자기 거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교시 수업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2교시에는 또 새로운 조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웰빙 테니스의 최혜미 선수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네. 이상대 프로가 아니라 네. 교수님. 좀 약간 난해하시면 쉽게 칠 수 있는 배열로 해가지고 한 네 가지 정도?